구미교육지원청이 한글 책임교육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초학력 부진 문제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복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학교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방역에서 학습 격차 해소로 넘어갔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한 학습 공백이 현실이 된 겁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짧은 글도 읽기 힘들어하거나 제대로 된 입모양을 보지 못해 발음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한글을 읽은 채로 학교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는 게 현재의 교육 실태입니다. 더군다나 그 코로나 때문에 원격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 결손이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누적된 학습 결손이 학력 격차로 이어지는 상황. 상황이 심각해지자 구미교육지원청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모든 수업의 기초가 되는 한글 교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원리론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을 제대로 익히게 되었는데 이것을 학교에 가서 제대로 한번 접목을 시켜서 우리 학습 부진, 특히 한글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제대로 해서 덜 힘들고 덜 지치게 해서 제대로 효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이 연수를 체험하고 학습 방법이나 지도법을 알고 난 후에 학교 선생님들에게 안내하고 전하기 위해서 이 연수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격 수업 이후 학습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면서 교육 당국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은 보충 수업을 늘리고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교사의 역량도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HCN 뉴스 전복울입니다.